오늘은 반찬집에 외풍기 설치 작업 일용직을 나갔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장에 도착해서 자재들을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무슨 구릿빛 파이프들하고 용접 도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반찬집에서 냉장고나 냉동고를 운영을 하니까 옥상의 외풍기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 거죠. 기공분이 이 알루미늄 선을 불로 막 지지니까 이게 약간 색이 변하면서 구부려지기 쉽게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선을 옥상 구조에 맞게 구부린 다음에 1층으로 내렸습니다. 저는 기공분이 내린 선을 아래에서 묶고 있는 동안 옥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줄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주요한 일이 옥상에서 알루미늄 선 그거 잡는 거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거 잡고 있으면서 밖에 그 학원가들을 쫙 봤는데 제가 저기 저때 학원을 다녔었는데 지금은 일용직을 하고 있네요. 근데 자재가 계속 안 오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용주분이 그냥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오전에 4시간만 하고 집에 그냥 가고 있었는데 오늘 얼마를 줄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몇 시간 있다가 14만원을 주시더라고요. 와, 일용직의 묘미는 약간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맛진한 외풍기 설치 작업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봐주시고요. 일용직이 더욱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